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디월트에서도 충전 고지톱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디월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유저분들께서 왜 아웃도어 제품들 아니면 정원관리 제품 쪽의 공구들이 출시가 많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충전 고지톱, 충전 트리머까지 고지 트리머까지 출시가 되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충전 고지톱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에 오늘은 디월트에서 제품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고 사용해볼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일단 모델은 DC-MPS567N N으로 나왔기 때문에 베어트리죠.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몸체만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DC가 디월트 코드리스, M이 디월트 제품군의 아웃도어 제품군들을 DC-M이고요. 그리고 PS는 폴 소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톱을 의미하는 거죠. 기본 전압 같은 경우는 20V 맥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18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재 나오는 20V 맥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54V 플렉스볼트 배터리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60V 맥스 제품의 플렉스볼트 배터리까지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타입으로 나왔거든요. 자, 이제 제가 박스를 열어서 안에 구성품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손잡이 핸들, 배터리를 직접 체결할 수 있고 트리거를 당겨서 작동시킬 수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손잡이 핸들 하나, 길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확장폴, 연장대가 하나 들어있고요. 직접적으로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톱이 달린 헤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어깨끈도 들어있고 그리고 장력이랑 볼트를 풀고 쪼을 때 쓸 수 있는 렌치까지 들어있습니다. 가이드바 길이 같은 경우는 20cm로 8인치입니다. 8인치. 그리고 위쪽에 오일을 주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일을 주입하면은 작동이 될 때 자동으로 주입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과 2단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손잡이 핸들과 맨 위쪽에 톱날이 달린 헤드를 장착하게 되면은 이 자체의 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키가 팔을 뻗었을 때 2m 정도라고 봤을 때 4m 정도 높이에 있는 곳까지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작업을 하실 때는 요 중간에 연장대를 확장포를 체결을 하게 요 밑에 것까지 꽂게 되면은 이 기계의 총 길이가 3.3에서 3.4m 정도 나와요. 사람의 키가 똑바로 서서 팔을 뻗었을 때 2m 정도라고 본다면 한 5m 높이까지의 이 가지를 작업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을 전부 다 연결했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무게가 4kg 정도 나옵니다. 보통 지금 18V, 20V 맥스의 5.0 배터리 기준 한 600g인 걸 감안한다면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었을 때 4.6에서 4.7kg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톱에 헤드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러시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 톱의 가장 큰 특징이 작업을 했을 때 브러시스 모터에서 나오는 출력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걸 장점으로 꼽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속으로 왔고요. 자, 일단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장착하는 거랑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체인이 달려있는 헤드 쪽에 체인의 장력이 적정한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느슨하면은 또 벗겨질 수도 있고 작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겼을 때 이 끝에 이 뾰족한 꼭지점이 데일랑 말랑하는 이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나 느슨하다고 하시면 이 볼트 두 개를 푸시고요. 살짝만 푸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드라이브로 돌릴 수 있는 장력 볼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요 텐션이 살아나고 튼튼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시고 다시 볼트 두 개를 잠궈 주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이 들어가요. 식용유나 콩기름이나 투사이클, 포사이클 할 것 없이 오일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오일을 일단 가득 채워줍니다. 가득 부어주시고요. 요 밖에서 보더라도 표시가 돼요. 오일이 줄었다 많다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장착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2m 길이로만 작업을 해도 충분하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지금 밑에 핸들이랑 요 위에 톱 헤드를 장착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요 화살표 요 반대쪽에도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수평으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플라스틱 커버를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 장착이 되거든요. 자, 배터리를 장착하시면 되는데
어깨끈을 매주시면 그래도 이 무게를 조금 분산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 제가 작업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되기 전에 작동을 시키셔서 이렇게 금속 스트립이 이렇게 되었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자르니까 훨씬 편한데 자,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갑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 굵기야 너무 쉽게 잘리는데 자. 자, 요렇게. 요 스트랩이 보시면 요렇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밀착이 되면은 나무를 딱 지지를 해줍니다. 잘 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자, 조금 더 굵은 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기. 자, 갑니다. 자. 우와. 자, 한 번 더 잘라볼게요. 갑니다. 아, 이게 각도가 살짝 꺾여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할 때는 엄청 편리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반대로 작업한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6.5mps의 속도로 회전을 하는데 요 정도 스펙이면 엔진 고지톱으로 가정을 했을 때 한 23cc에서 25cc 정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것까지 잘랐는데 요건 너무 쉽게 잘 잘렸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2단으로만 장착하니까 이 자체 길이가 2m20이에요 근데 제 키가 있으니까 한 3m까지 작업이 가능한 거고 좀 전에 장착했던 거를 푸시고요.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 확장펄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겹쳐지는 수평으로 이렇게 체결한 다음에 위에 지금 커버를 내려서 또 아까 전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궈주시고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 화살표랑 맨 마지막 핸들의 화살표랑 일치한시킨 다음에 다시 또 커버를 내리셔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서 꽉 잠가주면은 이렇게. 자, 이 자체가 3m 한 30에서 3m 40까지 나와요. 근데 보통 한 180kg를 가지신 분 기준 한 4m 50에서 5m까지 작업이 가능한 높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이 수풀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잘라야 되는데 이 정도 길이가 되니까 얼마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길게 했을 때 이런 점이 편리할 것 같고 바로 한번 잘라볼게요. 또 갑니다. 자, 우와, 높은 곳에 작업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이쯤에서 이렇게 나무 가지를 보고 자르다 보면은 잘린 나무 가지가 저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측면 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잘라야지 잘린 나무가 저쪽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또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자르실 때 주의를 하셔서 자르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 더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나무가지가 내 머리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자르면 위험하고요. 다시 방향을 틀어서 측면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와. 자, 조금 더 굵은 것까지 잘라볼게요. 갑니다. 야, 이거 굵다. 우와, 한 번 더. 잘라보니까 나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리는 작업이 너무 편한데 반대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무게를 그대로 제가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금은 힘든 느낌이고 가장 굵은 가지를 얼마 정도로 설정하면 될까라는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지름이 17에서 18cm 정도 20cm가 좀 못 미치는 나무거든요. 가이드바를 대게 되면은 가이드바 길이를 거의 다 먹는 정도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갑니다. 지름이 한 15cm가 좀 넘는 거를 잘라봤는데 요런 것까지도 지금 충분히 잘렸고요. 이 가이드바 길이가 지금 대략 한 20cm가 조금 못 미치는데 여기 안에만 들어오는 사이즈면은 자를 때 힘이 부족하다던가 요런 느낌 전혀 없이 잘 잘리는 모습이거든요.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헤드가 똑바로 세웠을 때 이렇게 각도가 젖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할 때는 누르는 힘이 없더라도 그냥 저절로 너무 잘 잘렸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이질감이 있었어요. 금속 스트립이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높은 곳을 작업할 때는 제 시야에 이 날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데 쭉 밀다 보면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탁 걸리면 그때를 기준으로 자르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 금속 스트립의 역할이 높은 곳에 잘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을 작업할 때 너무 편리하게 해줬고 그 시야가 보이는 곳에 작업할 때도 이 부분이 딱 단단하게 나무를 지지해주다 보니까 잘릴 때 흔들림 진동 없이 잘 잘리게 해주더라고요. 혹시나 작업하다가 내가 각도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나무에 끼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요 지금 자동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저절로 체인이 돌아가는 것을 멈춰주는 것도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너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단으로만 사용할 때는 크게 무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좀 너무 가볍다, 진짜 쓰기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폴 때까지 연결해서 3단으로 사용을 하니까 높은 곳을 계속해서 자르다 보니까 조금은 무겁다라는 느낌은 받아 4m 이상의 높은 곳 작업이 정말로 많으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작업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쪽에 수평으로 안쪽에 깊숙이 있는 나무도 자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자를 수 있는 나무의 지름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8cm 정도까지를 맥스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18cm가 넘어가게 되면 가이드바 길이를 넘어가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잘라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자를 때 그런 상황이 좀 녹록치만은 않거든요. 하루 종일 작업을 했는 지금 그대로 갖고 왔는데 배터리를 완충을 해서 갔는데 지금 아직 한 칸이 남아있고요. 제가 대략 잘라낸 나뭇가지 숫자는 한 70-80개 정도 잘랐어요. 스펙상으로 보니까 한 지름이 10에서 15cm 정도 되는 기준 20V 맥스에 5.0 배터리를 한 개 장착했을 때 한 70컷에서 75컷 정도 자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몇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자르려고 하는 나무가지 굵기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자를 수 있는 횟수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부하를 더 많이 받아서 배터리 소모가 그만큼 빠를 거고 10cm 미만의 5cm, 6cm 이런 가지들을 자르다 보면 150컷, 200컷까지도 충분히 자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휘발유를 넣어서 작동되는 이 고지톱을 사용을 해봤었는데 사용할 때 트리거를 당길 때 힘이라던가 느낌은 훨씬 더 충전보다 센 느낌이었지만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아니면 혹시나 킥백 현상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RPM이 좀 불안정해지는 게 많았어요. 디월트 고지톱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정말 항상 일정하게 RPM이 나오고 잘리는 절단력을 보여줘서 그 부분은 너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 또 오늘은 디월트에서 새롭게 출시된 충전 고지톱 DC-NPS567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여봐드렸어요. 충전 고지톱에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디월트에서 새로 나왔는 충전 고지톱이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디월트 한국 본사에서 제가 지금 사용한 이 제품을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이벤트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셔서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밤낮으로 기온차가 많이 심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전 체인톱, 충전 고지톱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만 제가 또 꿀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오일이 주입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오일이 떨어질 경우에 이 체인톱 날에 손상이 빨리 오고 절단할 때 조금 절단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돼요. 항상 사용하실 때 뚜껑을 열어서 오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없다면 보충을 한 다음에 작동을 시켜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오늘 사용하고 와서 보면 이렇게 지저분해져 있거든요. 커버를 벗기셔서 안쪽을 브러쉬나 에어건으로 풀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보관을 해주셔야지 다음번에 사용할 때 또 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꼭 체인톱 날을 교환하거나 장력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먼지를 털어내거나 할 때 손이 체인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사용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충전 체인톱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